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팬더 김세훈이에요. 오늘 제가 드디어 삼양라면 매운맛을 한번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먹어볼 건데요. 자, 일단은 맛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삼양라면 노마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. 좀 똑같은 양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편의점은 네, 이 사이즈밖에 없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네, 한번 열어봤는데 예, 삼양라면 오리지널이고 자, 매운맛 삼양라면 이 매운맛 삼양라면은요 글쎄요 그 건더기에 뭐 고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오리지널에 있는 햄이 여기에는 없어요. 햄이 없다는 게 일단 충격적이야. 자, 그럼 한번 스프 넣고 물 넣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면을 한번 다 저어봤는데요. 한번 네, 국물 맛부터 볼게요. 이때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. 그래요. 일단 우리가 아는 그 그냥 짭짤하고 괜찮은 그런 국물 맛. 사실 삼양라면 컵라면은 살짝 국물 맛이 달라요. 그 삼양라면 클래식 컵라면을 먹어야지 그 삼양라면 이렇게 동그라미 맛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자, 이제 매운맛 한번. 긴장 좀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느낌 왔다 이거. 네. 굉장히 이게 맛이 지금 매운맛 근데 이게 그 완전 그 자극적인 매운 거 말고 그래도 먹을만한 매운맛이기는 해요. 자, 그럼 이제 면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면발 뭐 면발은 똑같아요. 근데 이게 면은 먹었을 때 맛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. 뭐 이런 맛이고 한번 이제 매운 거 한번 매운맛을 한번 면발을 먹어볼게요. 조금 세긴 세다. 근데 국물 마실 때보다 약간 좀 느낌이 좀 약하기는 하거든요. 일단 좀 마저 더 먹어보고 한번 총평 좀 해볼게요. 네,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매운맛인데요. 사실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국물 색깔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사실 약간 더 빨갛고요. 약간 이 매운 국물이 어디선가 많이 먹어봤던 그 라면 같은데 글쎄요. 분명 이게 숯하면 국물은 아니거든요. 맛이 사실 이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그 국물 맛이 있었어요. 진라면하고는 또 다른데 이게 어쨌든 되게 뭔가 오묘한 맛의 그런 매운 국물.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콧등에서 땀이 그냥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. 네, 지금 땀 좀 땀하고 콧물 좀 닦느라 지금 코스리가 좀 막혀있고요. 네, 그러면 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매운맛이 자극적이진 않아요. 자극적이진 않고 그냥 그 맛있게 먹을만한 매운맛? 그냥 가끔씩은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자주 먹으면 제
속을 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는 매운맛을 좀 잘 먹는 편인데 제가 속에서 좀 잘 안 받쳐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오리지널 먹는 걸로 가끔씩은 먹을게요. 이거 가끔씩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가끔씩 뭐 달걀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뭐 그런 거 좀 덜 맵게 해주는 그런 스프들 넣으면, 그런 재료들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네,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